왔구나. 왔어. 안녕. 뭐하러 왔을까요? 기준으로 왔지. 준비됐으니 뭐하겠어요? 지금 방송 준비를 방송 준비하고 있어. 진짜 잘 맞춰야 되는데. 네. 플레이. STX 속은 새로운 주장은 누군가요? 새로운 주장? 네. 김윤아? 땡. 조회장? 땡. 김현중? 제가 부르려고 200승 기록하세요. 이재동 선수 200승 희생양이 된 선수는? 계속. 경기 중에 촬영 선수의 플레이 중 3회성의 분수라고 챙겨졌던 이것은 무엇일까요? 왜 이게 문제가 왜 이래? 네, 케인 경기에서 팀의 4대0 승률이 이끈 마트 선수는? 그 최용주 어마니스트 SK대 경기에서 터치스타를 승리한 MBC 선수 이름 그 정재우 아니 네 맞습니다. 9월 전 이후 연차 선수들이 승리한다 해서 방송 회사들이 외친 정보의 이름은? 몰라 2라운드 2주차 케인 대파수 공격 중에서 경기의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한 선수 이름은? 오영정? 네 맞습니다. 오라운드 네. 2주차 KT 대 화성 경기에서 KT 감독이 부재 중이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뭐 결혼? 뭐? 결혼? 뭐 돌잔치? 몰라. 네. 패스. 오라운드 2주차 KT 대 화성 경기에서 화성 소속 선수 중에 프로듀서 백동준. 빨리 지금까지 4대0 승부는 몇 번 나왔을까요? 4대0 승부? 네. 한 3번? 네. 뭐 다 틀리냐? 문제 왜 이렇게 어려워? 엄마 진짜 못한다. 진짜 엄마 정말 최고다. 어저께 부재중 왜 부재중인 거? 예를 들어 진짜 문제다 이래야 보고 꼴찌하겠다 진짜로 봤을 때 봤습니다 봤을 때 되겠냐고 지금 이게 뭐냐고 선수가 만약에 걔를 만난다면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올해 첫 경기 첫 출전은 오영경 지재 정재우 선수 같은 경우 뭐 현재까지 출전한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선수인데 지재 지재 정재우 이번 내려가면 영웅입니다 자 됐어요 우리 동준이가 해냈다 지재 지금 이 성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의 지금 찍기로 많이 찍기가 너무 많았는데 아니요 찍기 옆을 때릴까요? 예, 네, 옆을 때려주세요. 기다려. 뒤통수가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여기 정확하게 이쪽. 여기? 네, 이쪽. 여기, 네, 여기. 이쪽. 한 번에. 그럼 깔끔하게. 위치가 틀릴 수도 있는데. 잠깐 어긋날 수도 있죠. 위치 틀리면 네가 내 머리 만져줘. 문제 내려본 게 때리려고 온 것 같은데. 아니야. 여기. 네. 여기 때리겠습니다. 설마 세게 때리겠어? 세게 때리지. 설마 세게 안 때리겠지? 때릴게. 문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좀 광범위하게 나오네요. 다음에는 제가 좀 더 광범위하게 예, 준비를 해서 만점 하나도 안 틀리고 한번 다 맞춰보는 거에 도전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엑서사이즈 첫날이기 때문에 그냥 약간 예, 보고되는데 다음부터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아 용형이 저를 예, 멀치 아빠라고 얘기할 입장이 안 되죠. 해보시면 알 것 같아요. 사실은 뭐 그냥 벙커 짓고 맞기만 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여기서 딱 보면 끝난 거죠 계산이. 예, 보는 순간 드론 숫자 러커 계산 끝났습니다. 아 저글링 러커 올인. 그러면 예 정말 삼각편 되죠. 예 벙커 예, 아름다운 위치에 세 개 딱딱 건설해주면서 이렇게 되면 뭐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삼각 벙커에다가 터렛 하나가 역할이 정말 컸습니다. 스캔 한번 썼기 때문에 남은 스캔이 한 번밖에 없었거든요. 만약에 김성 선수가 한번 돌파 시도를 해서 스캔 한번 낭비하게 만든 다음에 스캔이 부족한 그 시점에 뭔가 럴커를 통해서 더 이득을 거둘 수가 있는 것인데 딱 터렛이 있다 보니까 전진은 여기까지였던 거죠. 그만큼 솔직히 이 럭커가 뭐 통하는 게 아니라 뭐 고육지치 어쩔 수 없는 카드예요 이게. 네 그렇죠. 네, 초반에 벙커러시를 당하는 순간부터 네, 거의 상황이 좋지 않았고요. 네, 애초에 뭐 거의 자원을 소모하지 않으면서 네, 상대방의 앞마당을 취소시키고 성큰 두 개 짓게 하고 레어도 늦게 한 그러한 뭐 초반에 벙커러시가 아주 좋았습니다. 치즈러시가 정말 좋았죠. 네. 아 이게 그 하여튼 그 말씀한 치즈러시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본진 플레이를 강요했고 그러니까 이걸 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네, 확실히 배현사우스가 압박을 하면서 성큼 두 개 만들게 건설하게 만들고 해처리 두 번째 해처리가 본진 쪽에 펼쳐지는 거 보고 아 김성태 선수가 선택하는 것이 뻔하구나 그러면서 네, 집중적으로 수비해 주던 모습이 빛났던 경기입니다. 네. 뭐 계급과 상관없이 프로게이머 데뷔 이후 진짜 왕고창 방영된 변형태가 오늘 제 역할을 충분히 해줬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트가 될 수 있는 공군이 드디어 전적 가도 같았던 KT가 나면서 나머지 팀들 사회팀 다 잡을 수 있는 기회. 자, 이 중요한 상황 상대 태란도 안 나올 건데 김재동이 나와야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김재동이라 불릴 만큼 강력한 포스의 김경모 선수 아니겠습니까? 일단 분위기를 종결시키기 위해서 나오기에는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확실히 공군 에이스에서 이 선수 하면 그 에이스의 느낌이 가장 강력하거든요. 네. 근데 저그대 저그대 곧 보겠어요. 저그대 저그대 쪽으로 본다면 김경모는 단점이 있어요. 예, 올 한해 저그대 저그가 1승 7패입니다. 작년에 날아다니지 않았습니까? 김경모 하면 단점이 없었는데 올해 저그전만 유독 아쉬운 모습입니다. 네. 자, 이해봤었는데 임정현 쓰고 김성배 두 장의 저그카드 영입카드가 다 꺾이니까 어쩔 수 없지 공항민이 나왔는데 어쩔 수 없지라는 말은 데이터 보면 나와요. 그렇죠. 공항민 선수가 상당히 어려운 시즌을 보내고 있죠. 한동안은 이제 그 2군 리그에서도 승률 50%가 되지 못하는 계속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인데 오랜만에 일단 방송 경기에 나왔고요. 일단 저그전 이번 시즌 들어서 저그전의 승리가 없었던 만큼 이번 경기 공항민 본인에게나 팀에게나 너무나도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맵은 벤트웨이입니다. 새롭게 추가된 맵이죠. 자, 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그대 저그전이니까 테란이 나올 카드가 있었으면 테란 당연히 꽂죠. 그렇습니다. 양팀 모두 테란 카드를 거의 대부분 소진을 항상 상태여서 오히려 테란을 노리는 카드로서 저그를 생각을 했네요. 예, 그래도 일단 최근까지 경험이 많고 공격적인 입장에 김경모 선수와 이 경기에서의 긴장감이 고경민 선수를 좀 짓누를 것 같거든요. 그 부담감을 과연 이겨낼 수 있을지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겠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박영민이 이영호에게 이영호 이름값에 그 준욱 둘장을 자신의 플레이를 했다지 그것만 해주면 되는 것이고 근데 솔직히 딱 보면 김경모 분위기입니다. 아이고 하여튼 김경모도 최근에 저구전이 워낙 안 좋아서 김정민의 말씀대로 이상하게 저구대 저구전은 이상하게 김경모가 그 승리를 확인하지 못하겠다. 경기 준비 거의 다 됐습니다. 네. 자, 이제 공항민과 김경모의 대결 벨트웨이 경기 준비 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공군이 과연 KT가 해볼 수 있을지 시작하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먼저 김경모 선수의 진영이에요. 파란색. 오버로드는 모두 아래쪽으로 가는 듯하고요. 이에 맞서는 고광민입니다. 참 승리에 대한 간절함은 확실히 김경모 선수보다도 오히려 고광민 선수 쪽이 더 심하겠죠. 개인적으로는요. 네, 한때 뭐 패왕사신기 이런 얘기도 들 정도로 뭐 허용우 선수라든지 박세정, 도재우, 고광민 이 네 명의 선수들이 참 패배를 많이 했었는데 일단 고강민 선수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선수들은 그래도 승리의 맛을 그래도 최근에 좀 봤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일단 고강민 선수는 그러한 승리를 맛보질 못했었고요. 그래도 뭐 공식전에서 한번 경기를 이긴 경험이 있다라는 것 이러한 것이 분명 약간의 힘을 실어주겠습니다만 네, 지금 뭐 그런 상태입니다. 고강민 선수처럼 오랜만에 나온 선수 계속돼서 주눅 들어있는 선수들을 보면 처음에 고속도로에 새 차를 사서 나갈 때 그 기분 있지 않습니까? 막 주눅 들어가지고 막 어깨도 결리고 몸도 경직되고 그러거든요. 돌게이트 빠져나가기 정말 근데 어디서 뭘 뽑아야 되는지 막 그러면 그래서 계속 직진만 해요. 네. 좌회전하고 우회전 끼어들지 못하니까 직진만 하거든요. 긴장돼서요. 그럼요. 네, 그런 상태로 몸이 위축됩니다. 그런 상태라서 과연 얼마나 긴장을 해소하고 나왔는지가 관건이에요. 아주 구체적인 빌드라든가 이런 부분 지시사항이 있었을 때 강도현 코치가 특히 다시 불러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네, 확실히 좀 더 자신감 있게 플레이를 하라 이런 주문이 분명히 있었을 테고요. 네, 그렇다고 했을 때 확실히 저글링 컨트롤, 뮤탈리스크 컨트롤을 할 때 자신이 원하는 그런 전장에서 자신감 있게 싸워주는 모습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철 하나 더 늘리고 있습니다. 본진 쪽에 고광민이에요. 상대는 앞마당. 네, 일단 빌드에서는 김경모 선수가 네 확실히 좀 좋죠. 일단 안전하게만 막아내면 굉장히 유리해지는 빌드 차이입니다. 네. 그렇죠. 고광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뭔가 저글링으로 승부를 보려는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네, 앞마당을 가져간 김경모 선수 상당히 유리한 출발을 해주네요.
야, 김경모가 여기서 고강민 끝내서 경기 마무리 짓지 않으면 예. 진짜 KT 이영호 또 나옵니다. 맵상거리 이영호 또 나와요. 두 번 이기긴 어렵거든요. 예, 그리고 가스를 스포닝보다 먼저 들어갔다는 것은 이후에 저글링을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상대방의 빠른 원회 처리 저글링 있지 않습니까? 12드론 2회 처리 이전에 뭐 9드론 풀 혹은 뭐 12풀 뭐 이런 식의 빌드를 막아내면서 좀 유리하게 가겠다. 이런 식의 의도가 좀 깔려있는 것 같은데 앞마당 멀티를 좀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계산을 할 때요. 자, 일단은 고강민 선수가 노려볼 수 있는 타이밍은 어느 정도 김경호 선수가 정찰을 갔을 때 예, 확실히 정찰 좀 늦지 않습니까? 정찰을 갔을 때 상대방의 어느 정도 본진 플레이를 예상을 하고 원의 처리 플레이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예, 거기에 맞춰서 저글링 어느 정도 적당수 생산하고 드론을 생산하고 테크트리 올리고 있을 때 그 타이밍 때 고강민 선수가 테크트리뿐만이 아니라 다수의 저글링으로 그러니까 해처리 하나 숫자의 저글링을 김경모의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해처리 두 개에서 저글링이 쏟아져 나오면서 한방 타이밍을 가져가는 그 시간밖에 없을 것 같네요. 네, 자 김남기 코치 오늘 뭐 김태훈 그리고 뭐 저글 잘 잡았고 예. 본인 팀의 저그도 이겼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그 대 저그 사실 이 선수들이 경기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들은 빌드 선택이거든요. 아, 뭐 써야 되지? 그런데 그러한 부담감을 김남기 코치가 다 덜어내주다 보니까 선수들이 어떠한 선택을 할 때 겁이 안 나죠. 그래서 일단 이번 경기에서 고강민 선수가 저글링으로 일단 승부 보지 못하면 일단 정말 어려운 경기에 지금 상황이 놓였습니다. 자, 이건 강도현 코치와 김남기 코치 머리싸움인데 자 일단 빌드상 상대편을 안 맞았고 돌아갑니다. 자 일단 저글링 숫자를 체크하게 되면은 토해철이 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자 저글링 자신의 저글링 이게 올인인지 몇 번의 팀을 준 건지 감춰야 됩니다. 고강민 일단 이 저글링 두기로 예. 예, 어느 정도 휘두를 수가 있기 때문에 고강민 선수도 전덕을 확인하지 못한다면 좀 낭패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상대방이 안마다 멀티 없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위험한 변수는 저글링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뮤타 타이밍 거의 뭐 똑같기 때문에 일단 마감만 내면 결국은 이기는 게 김경호 선수 마음 좀 확실하게 편합니다. 자 중앙도 한번 지나서 상대편 쪽으로 가봅니다. 아직 감초는 저글링 쓰지 않았어요. 교전 중에 사용하겠다는 거죠. 네. 그런데 자세 저글링 뽑았습니다. 네, 여차하면 예, 밀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김경모 선수도 어쨌든 상대방의 저글링이 다 오면 네. 공격 타이밍이 자, 드론 죽으면 안 되죠? 네, 한 개만 잡혀도 이거 굉장히 큰 거예요. 하나 잡았고요. 자, 이러면서 김경모도 추가적으로 저글링을 계속 눌러주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충분히 수비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저글링 위치를 이것 때문에 시간이 갑니다. 빌드상 네. 아, 박정석 선수 표정이 안 좋아요. 한 기 빼놓고 달리는 판단은 괜찮습니다. 한 기도 자, 승부를 봐야 돼요. 예, 가야 돼요. 어차피 길게 끌 수 없어요, 이건요. 저글링은 승부를 무조건 봐야 됩니다, 고강민은. 예, 그걸 알고 있는 김경모 선수예요. 예,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렇죠. 김경모 선수의 저글링도 계속 꾸준하게 움직이면서 완성되면 진짜 위험해요. 완성되면 끝이에요. 자, 앞서서 김태훈은 이겼습니다. 가야죠. 상대편 서브에서 이겼어. 싸움을 잘해야 돼요, 싸움을. 뺄 수가 없습니다. 네, 이제 싸우는 거예요. 드론 한 개 찍었어요. 자, 서클 하나 깨고 싸우는 건데. 김경호 거의 남아갔습니다. 서클도 버티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김경호 선수가 확실히 허리도 졸라 매면서 저글링을 계속 눌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강민 선수의 공격이 막히게 되었던 거죠. 카드가 너무 잘겼고 중간 싸움이라도 뭔가 좀 이득을 봐야 되는데 상대편 안마당도 먹었다. 저글링 지금 날린 상태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기회. 아직까지 김경모 선수 역시 앞마당에서 가스를 채취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딱 그 타이밍 한 번 더 뮤탈로 노릴 수 있겠네요. 근데 저글링 역공을 좀 생각을 해서 김경모 선수가 고강민 선수가 추가적으로 저글링을 많이 생산했거든요. 그렇다면 뮤탈 스크를 누른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 막 다섯 개 여섯 개가 나올 수가 없는 상황. 저 스콜지가 격추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네, 스콜지 곧 옵니다. 예. 하루 종일 도망 다녀야 돼. 하루 종일 도망 다녀. 예, 그렇습니다. 이거 다 잡히겠는데요. 뮤탈스크 잡히면은 정면 뚫리고 여기다 김경호 선수가 잡겠는데요. 네. 예, 이권까지 잡히고요. 지금 가진 남은 자산이 스커지도 계속 봐도 되고요. 네. 남은 자산이 없습니다. 자, 새로 부임하게 된 송동준 중위도 지금 투석 꼭 모아서 맞아 경기 이번 경기 승리 밀고 있는데 그 기원이고에 통하는 분위기예요. 이영호. 자, 박영민의 한수에 그냥 무너졌기 때문에 경기 이렇게 어렵게 봤는데 팀이 진짜 거의 침몰 직전인데 연패 직전이에요. 예, 게다가 오버런드까지 잡히게 되면 이제 뭐 드론이 거의 없어서 미네랄이 없거든요. 네. 예, 너무 힘듭니다. 야, 공군의 에이스에 이제 이런 저력을 볼 수 있는 상황이네요. 네. 정말 고강민 선수가 기가 막히게 스코지가 따로따로 한 개씩 맞으면서 결출시키면서 그래도 스코지 두 기가 한 개 잡았죠? 예, 그리고 뮤탈 두 개를 잡았습니다. 네. 아직까지 김경호 선수가
다음 뒷심 다음 뒷심 한 번 더 있어요. 조금이지만 가능성 남아있죠. 그렇죠. 그렇죠. 김경호 선수가 암마나 게스트치가 이제서야 들어가기 때문에 고강민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 네, 시간 넣글면 어차피 안 됩니다. 지금 가스 채취 이제 들어갔거든요. 네. 이것이 활용되기 전에 지금 처음이자 마지막. 빨리 쳐야 돼요. 네, 가야 됩니다. 자, 네. 스커지 4개씩 있습니다. 컨트롤 싸움이에요. 네, 스커지 미리 잡았죠. 스커지 미리 잡았고. 자, 먼저 잡았어요. 자, 스커지 형 좋아. 스커지 형 좋아요. 고강민. 고강민 좋아요. 지금 막아야 돼요. 지금 막아야 돼요. 저, 지금 막아야 돼요. 지금 막아야 돼요. 고강민. 고강민 여기서. 네, 스커지. 스커지 하나 더. 스커지 한번 넘어가면. 세상에. 뒷동서. 뒷동서 세상에 이런 식으로. 와, 이거 김경호. 와. 이제 이 영혼을 그냥 네. 어떻게 해요? 드론 털고 드론 털고 네 암마나 가스 네. 가스 채취하는 드론만 잡아주면 이게 있어요. 드론 잡고 뮤탈 잡으러 뮤탈 잡으러 갑니다. 뮤탈 잡으러 김경호 스쿼트 해주는데 뒤어돌아 샷 컨트롤 뒤어돌아 샷 뒤어돌아 여기 뒤어돌아 여기서 컨트롤 위험하죠. 뒤어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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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면접 나와요. 자신의 인생의 컨트롤이에요. 그렇습니다. 고강민 올해 들어 정우단 첫승 올해 첫승 이제 태양사신기 벗어납니다. 태양사신기 SK대 KT 결승전보다 네. 더 웃는데요. 또 좋아요. 네. 네. 살았어. 지금부터는 스쿼지 맞아 스쿼지 돼요. 일단 세기만 있으면 스쿼지 네. 잡아줄 수 있어요. 그렇죠. 스쿼지 나와도 좋아. 거의 다 고강민 들어온다. 났어. 아야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그렇죠. 올해 정우전 역승 대란전 정승의 고강민이 태양사신 이중에 유일하게 배양을 네. 벗어나지 못하고 고강민 장벌리까지 허영무 박세정 박보정 이긴다. 무한전 정말 오늘이 무한전인 네. 거예요. 자신의 혼을 컨트롤 컨트롤 네. 이게 안 되면 나는 오늘 죽어 네. 내 목숨을 걸었어 이런 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네. 이제 때를 때면 때려봐요. 야 아무나 경기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스쿼지 이겨냅니다. 이겨 웃기는 거죠. 상황이 웃기는 거예요. 본인도 진짜 내가 대박이네요. 그렇게 어렵게 경기하다가 이게 웬일입니까. 시제 일동기림 페이팅 일동기림이었습니다. 야 이거 진짜 드라마에서 내가니 엄마다 내가니 아버지다 하는 것보다 더 극적인 단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6개월의 온 경기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게 뒤집힐 경기입니까 이게. 네, 경기가 정말 김영호 선수에게 유리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 레벨 차이도 나는 그런 선수도 아니고 오히려 레벨은 고강민 선수가 최근에 전적을 더 안 좋았었거든요. 영승인데요. 그 선수가 집중력 있는 컨트롤 혼이 닿기 컨트롤을 역전을 했습니다. 분리할 때 거기다 죽으면서 그냥 끝났죠. 과감하게 들이받았는데 기대 안 했거든요 저희도요. 그렇습니다. 적은 해적 승률 10%대의 고강민 선수 요즘 나오기만 하면 지고요. 오죽하면 패왕 중에 진정한 패왕이 누구냐 네. 고강민이었어요. 그런데 때문에. 오늘 와, 컨트롤 진짜 그 혼이 닿기 컨트롤 같은 수였어요. 보기시네요.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요 그쵸. 그리고 그동안 정말 그 패왕 다신기가 이길 때 무한정 네. 무한절하잖아요. 오늘이 진짜 무한절입니다. 여러분 5월 7일이 무한절이에요. 네. 그냥 유리하게 이긴 것도 아니고 야 거기다 저글링 다 날리고 아이고 고강민 또 지는구나 이런 분위기에 그 배색이 짙던 상황에서 스쿼지가 막습니까. 저글링 뚫지 못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아 그랬을 겁니다. 고강민 선수는 정말 안 돼. 네. 진짜 패왕이야. 이런 분위기였었는데 그걸 마지막 한 번 남은 기회 컨트롤 야 진짜 네. 이 정도 해야 혼이 담긴 거죠. 네. 아 그러니까 정말 프로리그 스타크래프트 리그는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이거 속단했다가 속단했다는 저희도 그냥 개집반에 죽어요. 아니 솔직히 그런 상황이라면은 김경호가 유리하다고 모든 사람들이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정글링을 막았죠. 스컬지로 그 예, 어느 정도 미탈스크도 잡았죠. 두 개나 잡았습니다 미탈스크. 그런데 그 상황에서 아 이거 김경호가 아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스쿼지 한 기씩 장인 정신으로 꼼꼼하게 잡아주면서 와 그걸 역전하네요. 네. 그 상황에서 스쿼지가 뮤탈 죽이자가서 이게 잘 모르겠는데요 하는 해설자는 진짜 게임 모르는 해설자예요. 네 그만큼의 상황이었습니다. 네, 누가 봐도 김경호 선수가 이게 가능성은 저글링 막히는 순간 80에서 90% 네. 사실 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걸 이겼습니다. 회심의 스쿼지 두기 리플레이를 볼 수 있겠지만 이따가 스쿼지 두기가 대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공군이 이렇게 KT를 잡는 게 어렵습니다. 이번 시즌 내내 계속 치고 아 전팀 상대 승리 이런 그런 게 보시는 바와 같이 험난한 과정이 아직까지 안 거져 있고 이제 매디 멀터너티브 라고 하더라도 근데 이 영어는 전천후거든요. 아니 김대현이 나와야 되는 거 그게 많아요. 지금 분위기는 KT예요. 그렇죠. 고강민 선수가 승리를 했을 때 벤치에서 가장 좋아하던 사람이 이영호 선수였거든요. 아 내가 오늘 패배를 했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까지 좀 위험해졌다 우리 팀이. 이영호 선수가 본인 자체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요. 책임감 나보다 죄책감을 느낄 뻔했습니다. 졌으면 이영호
자, 그러면 먼저 KT 선수 동기화로 하겠습니다. 얼터너티브. 예, 일단 얼터너티브면 보통 프로토스 아니면 저그. 네. 보통 테레는 안 나왔었거든요. 야, 이 영어 나와서 영어 잡창. 이 영어 나가 감독님 제가 나갈 때 해야죠. 이 영어가 내 통정 데이터를 무시하는 데이터 파괴자 아닙니까? 네. 네. 뭐 얼터너티브에서 네. 뭐 테란이 불리하면 어떻습니까? 테란이 뭐 안 나오면 어떻습니까? 이 영어니까 가능한 거예요. 네, 얼터너티브 맨 이름 들어서 대안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영어면 끝나는 거예요. 드디어 이 영어의 기회가 와. 다시 한번 은근 벌컥벌컥 마치 기회가 네, 왔어요. 자신이 기다리고 있던 그 기회를 드디어 찾았습니다. 얼마나 더 이기고 싶겠어요? 네. 그러면 공군에 있어 어떡합니까? 김경모에게 안 받은 기회가 김경모! 아, 그렇죠. 네. KT에 이 영어가 있으면 동굴에 누가 보면 김경모의 맵도 저가 좋아요. 그렇죠. 한 발 졌다고 하더라도 에이스 결정전까지 일단 에이스 결정전으로 만든 본인이 스스로가 김경모 선수가 더 의지가 붙어올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두 선수 모두 오늘 책임 막중한 선수입니다. 두 선수 모두 진짜 오늘 고개 못 든 선수의 에이스 다 졌으니까요. 네. 하루에 2패하는 선수가 한 명을 생기는 반면 한 명은 또 팀의 MVP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팀의 최종 승리를 안겨주기 위해서는 정말 이번 경기 서로 간의 작전 회의 여러 가지가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물론이죠.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건데 홈그리드 김경모가 KT의 이어 말을 2패했다고 하면 뭐 그런 날도 있겠습니다만 정말 상처 큰 거예요. 그렇죠. 오늘 경기뿐만 아니라 남은 경기들을 생각을 했을 때 팀이 힘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오늘 경기, 이번 경기가 상당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맞습니다. 자, 여기서 보신 것 같이 이영원은 84년생 박영민에게 졌고요. 김경모는 이번 시즌 저그들의 승리가 없는 고강민에게 패하면서 이렇게 애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최종 애결 승부는 어떻게 될 것인지 전하는 말씀 보내드리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